이제 여기 보이시는 분이 딱 그냥 뾰족하게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잘 빠져요. 빠지게 잘 빠져요. 그렇죠. 잘 빠져요. 연결되는 게 여기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실험된 게 이렇게 네, 저희 인라이트는 고장난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서비스를 새로운 플라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수리하는 가전수만 한 1만 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렇게 버려지는 청소기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반비즈 서울 팀한테 의뢰를 받은 게 소방관들이 봄철에 버리 도심에 출몰을 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벌을 잡게 되는데 그때 사실 다 불로 태워서 죽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벌들은 잘 보존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생태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집할 수 있는 벌 진공 청소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지게 되면 그냥 이제 폐기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다시 이렇게 의미 있는 제품으로 재활용돼서 사용되는 것이 무척 기대가 되고 특히 이렇게 해서 구해진 벌들이 만들어내는 그 벌꿀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와, 불 많은 거 봐. 아. 장갑 꼈는데? 그래도 그래서 좀 얘를 뒤집어도 돼. 네, 얘를 뒤집어. 어차피 이렇게 탁 하면 얘도 나와요. 짠, 깨끗한. 와, 얘 잘. 네.
저희가 이제 벌을 도시에서 벌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쪽에 소방서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왜 자꾸 연락이 올까 이제 궁금해서 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소방관이 1년에 출동하는 건수가 약 65만 건인데 그 중에 15만 건이 우리 벌집을 제거하려고 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소방관분들이 출동하게 되면 주로 그 꿀벌이든 말벌이든 상관없이 다 죽이게 되는데 저희는 꿀벌 진공청소기로 우리 소방관분들이 죽일 꿀벌들을 구조해서 저희가 좀 더 안전한 곳에 벌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